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의 가장을 달을 맞이하여서 아기와 엄마 이렇게 도마뱀 뭐 거북이 비교 영상을 한번 찍어 볼 건데요. 보시면 지금 화면 속에 보이는 친구들은요, 레오파드 육지 거북이라고 해요. 지금 가운데 여기 볼펜이요, 일반적인 볼펜인데 이걸로 지금 대충 아이들 크기를 가늠할 수 있고요. 자, 여기 이 친구는 레오파드 거북이 베이비예요. 크기가 10cm 정도 전후로 되는 친구고요. 10cm 전후니까 이 큰 친구의 크기가 대충 가늠이 되시죠. 자, 아기 때는 등 모양을 잘 보시면 이런 모양이고요. 이 모양이 크면서 이 검정색 라인이 벌어지면서 레오파드처럼 표본 무늬가 되는데요. 이 친구는 아기 때 크림이어서 조금 색깔이 다르긴 하지만 일단 오늘은 크기 비교를 할 거라 보시면 아기 때는 저렇게 작아요. 저 친구들이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면 크기가 이렇게 커져요. 자, 지금 시간대가 제가 영상을 찍는 시간이 저녁이어서 아이들이 모두 자고 있어서 엄마 레오파드는 지금 막 깨는 거 보이시죠? 얼굴을 쑥 이제 막 내미네요. 제가 좀 시끄러운가 봐요. 쑥 내밀고 있는 이 친구가 엄마 레오파드고요. 저희 이 레오파드는요, 현재 이 암컷은 알을 놓고 있는 친구예요. 지금 한 10년 전으로 보고 있는데 정확한 나이 추정은 조금 어렵지만 한 10살은 되지 않았을까 저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레오파드 엄마 아기 이렇게 가족 이 레오파드 가족을 살펴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친구들 크기 비교를 또 한번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이번에 데리고 온 친구는요, 호스필드 육지 거북이에요. 자, 오른쪽 친구가요, 지금 성체급 암컷이고요. 왼쪽 친구가 베이비인데요. 이 베이비는 한 7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한 15cm 정도 되는 성체예요. 이 친구도 아기 때는 요렇게 작지만 크면 요만큼 큰답니다. 크기 비교가 되시나요? 이렇게 호스필드 가족 친구들이었고요. 이렇게 베이비 친구가요, 제가 손에 한번 올려볼게요. 소형 거북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크기 비교가 확실히 더 잘 되실 건데요. 다 컸을 때 요만큼 크는 친구니까 아기 때 이렇게 이 친구들이 호스필드 육지 거북이라고 해요. 자, 이번에는 비어디 드래곤 친구인데요. 자, 여기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친구가요, 성체예요. 엄마 친구고요. 이 친구가 베이비 한 두 달은 된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아기 도마뱀인데요. 보시면 이 머리부터 꼬리 끝까지 길이가 이 볼펜 한 자루 정도 길이야. 거의 비슷하죠. 이 친구들이 요만큼 다 크는 데는 한 2년 정도면 다 큰다고 하죠. 이렇게 혹시나 지금 칸막이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요, 이 친구는 육식이다 보니까 이 작은 아기 도마뱀을 먹이로 인지해서 먹을 수 있어서 지금 이렇게 갈라 놓았고요. 우리 아기가 엄청 활동적이고요. 되게 경계를 많이 해요. 요렇게 한눈에 보셔도 크기 비교가 확실히 되시죠? 요렇게 차이가 나는 이 친구들이 비어디 드래곤 턱수염 도마뱀이라고 합니다. 엄청 크기 차이가 이렇게 막상 올려보니까 크기 차이가 참 많이 나죠? 이렇게 엄마와 아기 비어디 드래곤이었고요. 이번에는 정말 크기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사바나 모니터예요. 자, 지금 제가 볼펜으로 또 크기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작지만 사바나 모니터여서요, 지금 희식도 하고요. 경계를 되게 많이 해요. 볼펜 길이보다는 살짝 작거나 거의 비슷하거나 크기가 이 정도인 도마뱀이고요. 옆에 저희 사바나 모니터는 크기가 지금 이 통 안에도 다 안 들어갈 정도로 꽉 차는 사이즈예요. 보시면 이렇게 커요.
저 작은 베이비가 이렇게 엄마처럼 크려면 최소 이제 한 2년 이상은 커야 되겠죠. 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육식을 하는 친구니까 혹시나 우리 이 사바라 모니터가 그럴 리는 없지만 잡아먹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통을 갈라서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엄마와 아기 사바나 모니터 친구들이랍니다. 얘가 성격이 좀 온순하면 제가 엄마 등 위에 어부바를 한번 시켜볼 건데요. 성격이 지금 워낙 지금 보시면 경계를 되게 많이 해요. 보이시죠? 이렇게 너무 경계를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오늘은 올려보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다음에 핸들링을 좀 해서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 영상은요. 자, 이번 친구들은 크레스티드 개코예요. 보이시죠? 이 친구가 지금 아빠 크레스티드고요. 옆에 이 친구가 베이비예요. 크기 차이가 얼마나 나냐? 엄청 많이 나요. 자, 아빠, 엄청 빠르시죠? 자, 아빠는요, 크기가 보시면 볼펜 길이보다는 훨씬 더 커요. 더 길죠? 그리고 볼펜 요 끝부분은 한번 잘 보세요. 이 끝부분, 이 검정색 부분에다가 베이비를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워낙 빠르고요. 활동적인 친구라 보시면 이 검정색 부분보다 살짝 더 커요. 이렇게 아빠 친구는 볼펜이 훨씬 더 작을 정도로 훨씬 더 크고요. 자, 이 친구를 얘도 혹시나 이제 육식하고 귀뚜라미를 먹는 친구다 보니까 애기를 보면 잡아먹을 수 있어서 제가 잠시 조심 좀 하면서 자, 어부바 한 모습이에요. 크기 비교가 확실히 되죠? 그래도 이렇게 크는 데는 한 2년 정도면 다 크는데요. 이렇게 네, 크기가 확연히 차이 나는 크레스티드 개코 친구들이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레오파드 개코의 크기를 비교해 드릴 건데요.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저 친구는 레오파드 개코 수컷이고요. 자, 보시면 볼펜 길이보다 훨씬 큰 게 느껴지시죠? 이렇게 큰 수컷 아빠 친구고요. 자, 이번에 베이비는 완전한 칠링은 아니에요. 조금 그래도 조금 자, 혹시나 아빠하고 같이 있으면 애기 친구가 또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 떼어놓고 보여드릴게요. 안 볼 때 살짝 같이 옆에 가볼까요? 이 꼬리 길이 정도 되는 도마뱀이에요. 베이비 친구는 이렇게 이거보다 사실 태어났을 때는 훨씬 더 작겠죠. 그래도 이 친구는 한 달 정도 큰 친구고요. 색깔은 지금 탈피하고 있어서 뿌옇게 안개가 낀 듯이 지금 색깔이 발색이 안 나오는데요. 크기는 이렇게 크기 차이가 난답니다. 혹시나 물리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 절로 가야지. 이렇게 확연히 크기 차이를 느낄 수 있겠죠. 이렇게 한 곳에 놔두니까 더 크기 차이가 확실히 보이죠? 오늘은 가정을 달을 맞이해서 도마뱀 친구들 엄마 아빠 크기 사이즈 베이비와의 크기 사이즈를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저희 스마일러에 오시면 이렇게 다양한 동물 친구들의 애기 모습과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실 수 있답니다. 이 친구들이 보고 싶다면 스마일러에 놀러 오세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